안녕하십니까. 설찬 영어입니다. 자, 오늘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어 공부 493일째입니다. 미드 영어 회화 공부 시간이에요. One Day at a Time 이라는 미국 시트콤 드라마고요. 이 드라마를 시청을 하면서 부지런히 듣기 연습을 합니다. 예, 받아적기 딕테이션을 해요. 그런 다음에 그 딕테이션한 스크립트를 우리말로 자기만의 우리말로 해석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해석해놓은 우리말만 보고 입으로 영어로 말해보는 그런 훈련이 되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시즌 1이고요. 에피소드 8, 씬 4의 파트 1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나오는 영어 표현들 정리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풍자, 우화라는 단어가 나왔죠. 그렇습니다. Allegory, A-L-L-E-G-O-R-Y, Allegory, 우화, 풍자. 우화라는 뜻으로는 뭐 fable 이것도 있지만, 예. 자, 그 다음에 억압하는, 억압적인이라는 표현 맞습니다. Oppressive, oppressive. 자, 흡혈의, 피를 빠는, 예, 피를 빨아먹는, blood sucking. 블러드가 피죠. 썩, 빨다. 이걸 ing 붙어가지고 형용사로 blood-sucking, 피를 빠는. 자, 그렇다니까 이 표현. 자, 누군가의 말에 대해서 동의하는 표현이죠. 그렇다니까 이 표현. I know right. 자, 이 표현. 재난, 참사, 재해, 엄청난 불행, 완전한 실패작. 자, 이런 단어. 그렇습니다. Disaster. 그 다음에 누구누구에게 귀찮게 하지 못하게 하다라는 그 표현이 나왔죠. 그렇습니다. Get 누구누구 off one's back. Get 누구누구 off one's back. 자, 누구누구의 등에서 떨어뜨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뭐에게 귀찮게 하지 못하게 하다라는 표현이 되죠. Get 누구누구 off one's back. 가짜로 울다라는 표현. 그렇습니다. Fake cry. 가짜로 울다. 자, 전력을 다해서 완전히 전적으로 형용사로 최대의 극도. 자, 이런 표현. 그렇습니다. Full on. 자, 근사한 일이 발생할 때, 예, 굉장히 근사한 일이 발생할 때 쭉 얘기를 하고 나서 짠, 상황 끝. 자, 이렇게, 예, 우리말로 표현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Boom 이라는 표현. Boom. 자, 이거는 원래 이제 그 경기 붐, 호황 이런 뜻도 있죠. 그리고 쾅, 쿵, 턱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소리도 붐이라고 하죠. 여기서는 굉장히 근사한 일이 발생할 때 짠, 상황 끝, 게임 끝 뭐 이 정도 표현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가부장제의 가부장적인이라는 요 표현이 나왔죠. 단어. 그렇습니다. Patriarchal. 자, 뭐뭐가 잘하게 놔두다. 예, 그렇습니다. grow out, 뭐뭐뭐. grow, 뭐뭐뭐, out.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grow out, 뭐뭐뭐. 라고 할 수도 있죠. grow out, 뭐뭐뭐. 뭐뭐시 자라게 놔두다. 자, 그 다음에, 일자로 이어진 눈썹. 눈썹은 brow라고 하죠. 자, 일자로 늘어진 거예요. 일자. 하나라는 뜻으로 unibrow라고 하죠. unibrow. 일자로 이어진 눈썹. 자, 그 다음에, 프리다 칼로. 라는 이 인물이 나오는데, 이 프리다 칼로는 여성이죠. 멕시코, 그 아빠가, 그 아버지가 독일계고 엄마가 멕시코계죠. 예, 그래서 이제 그 화가인데 자기 자화상을 그 많이 그린 그런 화가예요. 그런데 이 자화상에 이 자기 눈썹을 일자로 이렇게 이어지게끔 이렇게 눈썹 그렸고, 그 다음에 그 머스테쉬, 예, 콧수염도 있고, 여자가, 여자인데도 이렇게 콧수염을, 예, 그리고, 예, 그런 자화상을 많이 그렸습니다. 자, 그리고, 자, 누구누구를 한 학년 꿇게 하다. 자, 못 올라가고, 학년을 못 올라가고, 1년 꿇는 거 있죠. 자, 이 표현. 그렇습니다. hold 누구누구 back a grade. hold, 잡아두는 거죠. hold 누구누구를 잡아둬요. 다시, back a grade. grade, grade, 학년이란 뜻이죠. hold 누구누구 back a grade. 자, 누구누구를 한 학년 꿇게 하다. 자, 장면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장면이 바뀌면서 아파트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 in the apartment 라고 나레이터가 이렇게 묘사를 하죠. in the apartment. 자, 알렉스가 엘레나에게 묻습니다. 버피가 뭐가 그렇게 대단해? 자, 이 엘레나가 그 TV 시리즈, 버피 시리즈라고 해가지고
요거를 푹 빠져서 잘 봐요. 예,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할머니가 지금 교회 간다고 하는데도 신청도 안 하고 자기 그 텔레비전만 보고 있죠. 그 자기 그 랩탑 컴퓨터로. 예, 그런 상황에서 알렉스가 할머니가 가고 나서 이 누나 엘린한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버피가 뭐가 그렇게 대단해? 뭐가 그렇게 좋은데 그렇게 푹 보고 있어? 막 그거죠. What's so great about Buffy? 이렇게 얘기합니다. What's so great? G-R-E-A-T. Great about Buffy. What's so great about Buffy? 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서 그건 그냥 뱀파이어 드라마잖아. 그 흡혈귀, 뱀파이어 나오는 그 드라마. 뭐가 그렇게 재밌냐? 뭐 그런 뉘앙스로. 그건 그냥 뱀파이어 드라마잖아. It's just a vampire show. 이렇게 얘기하죠. It's just a vampire show. It's just a vampire show.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말에 엘레나가 이렇게 조금 진지하게 답을 하죠. 그건 억압적이고 피를 빠는 남성 지배적인 사회의 끊임없는 투쟁에서 여자들이 얼마나 강한지에 대한 풍자야. 자, 이렇게 얘기하죠. Well, it's an allegory for how strong women are in constant battle with an oppressive, blood-sucking, male-dominated society.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엘레나는 굉장히 그 사회의식이 투철한 그런 여자예요. 굉장히 그 오염 같은 것도 싫어하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여자의 권리, 자, 이런 것들, 예, 기존 체제, 가부장적인 그런 체제에 저항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페미니스트라고 볼 수가 있어요. Well, 그건 풍자다. 자, it's an allegory. 뭐에 대한? For 그 뭐냐면 그 남성 아니 어딨냐? 억압 어디죠? 풍자인데 뭐에 대한 풍자다? 여자들이 얼마나 강한지. How strong women are. How strong women are. 어디에서? In, 자, 끊임없는 투쟁에서. In constant. Constant. T-A-N-T. Constant. Constant 투쟁. Battle. 누구와? With. 억압적이고. An oppressive. 또. 피를 빠는. Blood sucking. Blood sucking. 또. 뭐야? 남성 지배적인 male dominated society 사회 society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Well, it's an allegory for how strong women are in constant battle with an oppressive blood-sucking male dominated society.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엘레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짓는다. 자기가 말해놓고도 예, 굉장히 뿌듯한가 봅니다. 엘레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짓는다. Elena nods and smiles. Elena nods and smiles. 자, 요리 들여다보면서 그 랩탑 컴퓨터 요걸 들여다보면서 그 알렉스가 이렇게 얘기해요. 와우, 버피 섹시한데.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와우, 버피 is hot.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와우. Bob is hot. 자, 이렇게 반응을 보이면서 웃어주니까 엘레나가 그렇다니까 내 말이 맞지 그렇다니까 I know right 이렇게 됩니다. I know right. 네가 그냥 빠진 게 아니야. 재밌어. Bob도 멋져. 뭐 이런 거죠. 자, 이때 전화벨이 울리죠. 그녀는 전화기를 집어든다. She picks up a phone. She picks up a phone. 아이고야. She picks up her phone. P-H-O-N. 자, 이렇게 반응을 보여요. 엘레나가 전화기를 집어들더니, 오, 이런, 이렇게 합니다. Oh, no. Oh, no. 이렇게 얘기하죠. 궁금하니까 엘렉스가 물어봐요. 뭔데? What? 왜 oh, no야? What? 이렇게 묻죠. 그러니까 또 엘레나가 답을 이렇게 해줍니다. 내가 성년식 에스코트 해달라고 부탁한 남자애가 보낸 문자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It's a text from the guy I asked to be my queen's escort.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It's a text from the guy. 내가 부탁한. I asked to be 뭐뭐 해달라고. To be my queen's escort. 자,
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It's a text from the guy I asked to be my king's escort.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가 하겠다네. 이건 대참사야.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He said yes. This is a disaster. 자,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가 하겠다네. He said yes. 이건 대참사야. This is a disaster. Disaster. S-A-S-T-E-R. This is a disaster. 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 말을 듣고 알렉스가 그렇지 그 사람한테는 그렇지 그 사람한테는 대참사지. 자, 이렇게 누나를 살짝 뭡니까? 까죠. 그렇지 그 사람한테는 야 for him. 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for him.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엘레나가 한숨을 쉬면서 아니 나한테 대참사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No for me. 이렇게 얘기하죠. No for me. This is a disaster for me. 자, 요 얘기죠. 자, 그러면서 또 엘레나가 이렇게 쭉 얘기를 해요. 할머니가 나를 귀찮게 하지 못하게 하려는 나의 계획 전반은 결코 부탁을 들어주지 않을 인기 있는 남자에게 부탁하는 거였지.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머니는 퀸세스 에스코트 남자 찾아라고 계속 이렇게 귀찮게 하는 거죠. 귀찮게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할머니가 귀찮게 하지 못하게 하려고 자기가 계획을 짠 거예요. 예, 그래서 부탁을 들어주지 않을 인기 있는 남자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부탁을 거절당하려고 그런 계획을 짰던 거죠. 자, anyway. 할머니가 나를 귀찮게 하지 못하게 하려는 나의 계획 전반은 결코 부탁을 들어주지 않을 인기 있는 남자에게 부탁하는 거였지. My whole plan to get Abelita off my back was to ask a popular guy who'd never do it.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my 전체적인 나의 계획 전반 plan 뭐 하려는 to get 아블리따를 떨어내 off my back 뭐였냐면요 to ask 부탁하는 거였죠. 누구한테? a popular guy P-O-P-U-L-A popular guy popular boy라 그랬나? ask a popular guy ask a popular boy 모르겠다. Popular boy 어떨 거냐면 이 사람이 who'd never do it 그 에스코트 요거를 결코 하지 않을 그런 그 인기 있는 남자 이 사람한테 부탁하는 거였다. My whole plan to get Abelita off my back was to ask a popular boy who would never do it. 자, 요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리고 덧붙여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가 내 부탁을 거절하고 나는 전력을 다해서 가짜로 울고 할머니는 죄책감을 느껴. 그럼 상황 끝. 자기 계획이 딱 맞아떨어진다는 얘기죠. 자, 그가 내 부탁을 거절하고 He rejects me. 나는 전력을 다해서 가짜로 울고 I fall on fake cry. 할머니는 죄책감을 느껴. Abelita feels guilty. 그럼 상황 끝. And boom.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He rejects me. I fall on fake cry. Abelita 죄책감을 느껴. Feels guilty. And boom. 그러면 상황 끝. 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He rejects me. I fall on fake cry. Abelita feels guilty. And boom.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는 나의 성년식에 에스코트 받아야 하는 가부장적 전통을 피하는 거야.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I escape the patriarchal tradition of having to be escorted to my princess. 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I escape the patriarchal, P-A-T-R-I. ARCH, Patriarchal Tradition, TRADITION. 어떤 그 전통이냐면, of having to be escorted, ESCORTED, to my princess. INCES. 자, 요거. I escaped the patriarchal tradition of having to be escorted to my princess. 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덧붙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대신 나의 일자로 이어진 눈썹이 자라게 놔두고 프리다 칼로에 대한 시를 읽는 거지.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And instead,
grow out my unibrow and read a poem about Frida Kahlo.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And instead, 자라게 내둔다. grow out my unibrow. 그리고는 읽어요. read, 뭐를, 시를. read a poem. 누구에 관한 시냐? about Frida Kahlo. Frida Kahlo. K-A-H-L-O. And instead. 앞에 거가 이제 그 전통적인, 가부장적인 전통, 이거를 그, 피한다고 그랬죠? I escape the patriarchal tradition of having to be escorted to my queen's and instead grow out my unibrow and read a poem about Frida Kahlo. 자, 이런 거죠. 자, 이 말을 다 듣고 알렉스가 누나 성년식에 내가 꼭 가야 되나? 자, 이렇게 전통 다 이렇게 무시하고 다 깨부신 건데, 그렇다면 나도 안 가도 되겠네. 이런 뉘앙스로 누나 전통식에, 누나 성년식에 내가 꼭 가야 돼? 이런 표현이죠. Do I have to come to a queen's?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Do I have to come to your queen's? Do I have to come to a queen's? 자, 이렇게 얘기를 물어요. 자, 그러면서 덧붙여서 혀를 차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그 남자가 누구야? 이렇게 묻죠. Who is the guy? 이렇게 묻습니다. Who's the guy? 자, Who is the guy? 자, 이렇게 묻죠. 자, 그러니까 엘레나가 Josh Flores라고 답을 합니다. Josh Flores. 자, 이렇게 답을 하니까 알렉스가 깜짝 놀래가지고 Josh Flores? 그는 야구팀의 스타격이라고 누나하고는 안 어울린다. 이런 뉘앙스로 그는 야구팀의 스타격이라고 저 이렇게 얘기를 하죠. Josh Flores? He's like the star of the baseball team. 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Josh Flores. 자, he is like the star of the baseball team. 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Josh Flores. He's like the star of the baseball team.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덧붙여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는 한 학년 꿀린 섹시한 여자랑 데이트해야지 누나가 아니고. 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He should be dating with a hot girl who got held back a grade, not you. 자, 이렇게 얘기하죠. 자, he should be dating with a hot girl. 멋진 섹시한 여자. 어떤 여자? 한 학년 꿀린. Who got held back a grade. 너가 아니라 not you. 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He should be dating with a hot girl who got held back a grade, not you.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때 전화벨이 또 울리죠. 자, 엘레나가 한숨을 쉬면서 오, 그리고 지금 내가 귀엽다고 하네. 지금 계속 문자가 오는 거죠. 오, and now he says I'm cute.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 and now he says I'm cute. 자, 이렇게 반응을 보이죠. 오, and now he says I'm cute. 기분이 좋은지 그녀는 미소 짓는다. She smiles. 나레이터가 묘사를 이렇게 해줍니다. 자, 그러면서 미소를 싹 지으면서 뭐라고 이렇게 굉장히 귀엽게 얘기를 합니다. What? 자, 아주 부드럽게 What? 이렇게 얘기를 하죠. 뭐가 귀여워? 뭐 이런 뉘앙스로 What?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예요. 이렇게 해서 장면이 끝납니다. 자, 이번에도 생각하면서 말하기 훈련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타이핑을 해봤으니까 입으로만. 버피가 뭐가 그렇게 대단해? 그건 그냥 뱀파이어 드라마잖아. What's so great about Buffy? It's just a vampire show. 그건 억압적이고 피를 빠는 남성 지배적인 사회와의 끊임없는 전쟁에서 여자들이 얼마나 강한지에 대한 풍자야. It's an allegory for how strong women are in constant battle with an oppressive, blood-sucking, male-dominated society. 와, 버피 섹시한데, 와, 버피 is hot.
그렇다니까. I know, right? 자, 그 다음에 오, 이런. 오, no. 뭔데? What? 내가 성년식 에스코트 해달라고 부탁한 남자애가 보낸 문자야. 그거 하겠다네. 이건 대참사야. It's a text from the guy I asked to be my princess escort. He said, yes, this is a disaster. 그렇지, 그 사람한테는. Yeah, for him. 아니, 나한테. No, for me. 자, 그 다음에 할머니가 나를 귀찮게 하지 못하게 하려는 나의 계획 전반은 결코 부탁을 들어주지 않을 인기 있는 남자에게 부탁하는 거였지. 그가 내 부탁을 거절하고 나는 전력을 다해서 가짜로 울고 할머니는 죄책감을 느껴. 그럼 게임 끝. My whole plan to get Abrita off my back was to ask a popular guy who'd never do it. He rejects me. I full on fake cry. Abrita feels guilty. And boom. 자, 그 다음에 나는 나의 성년식에 에스코트 받아야 하는 가부장적 전통을 피하는 거야. 그리고 대신 내 일자로 이어진 눈썹이 자라게 놔두고 프리다 칼로에 대한 시를 읽는 거지. I escape the patriarchal tradition of having to be escorted to my princess and instead grow out my unibrow and read a poem about Frida Kahlo. 누나 성년식에 내가 꼭 가야 하나? Do I have to come to your princess? 그 남자가 누구야? Who is the guy? Josh Flores. 조시 플로레스, 그는 야구팀 스타격이야. 그는 한 학년 꿀린 섹시한 여자랑 데이트해야지. 누나가 아니고. 조시 플로레스, He's like the star of the baseball team. He should be dating with a hot girl who got held back a year. Not new. 오, 그리고 지금은 내가 귀엽다고 하네. Oh, and now he says I'm cute. 네,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안녕히 계세요.